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2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2월 월말 경마까지 왔습니다. 이제 명절 경마 한 주는 쉬었고요. 2월 달은 3주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자, 부산, 제주, 금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2, 3, 7, 부산은 3, 4, 6, 7. 제주는 메인이 3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조철의 문자 신청.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신청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좌 입금하신 후에는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금주에 이 월정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월정액 한달 문자 반값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3만 원씩이니까 월정액 12회 36만 원인데요. 12회 20만 원에 할인받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정액 문자 신청 여러분들 많이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고요. 조철의 그 실시간 라이브 이제 뭐한몇주 정도 됐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매주 오전 한 10시 정도면 오픈을 하니까 조철 실시간 경마 많이들 이용하셔가지고 뭐 실시간 경마에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들 시청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한번 보죠. 자, 육군 1600 별정 A형입니다. 기복마 필들의 접전인데, 자, 그래도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대가리가 한 놈은 보이는 경기입니다. 외곽에 최은경이가 두 번째 타는 11번 마, 맥스 더 캣이라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직전에 거리를 늘이니까, 더더욱 좋은 걸음을 보였던 11번 맥스 더 캣. 제가 메인 승부로 아마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던 그런 경주 같은데요. 크리솔 시에라.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긴 불었습니다만은. 대가리로 놓고 맥스 더 캣에 한방 때리자. 10.7배가 나왔었는데요. 자, 11번만 맥스 더 캣. 이번에는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뭐 직전에 인기 3위였는데요. 요번에 외곽에서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취입타임 딱 잡아가지고 기수도 부산 경마장에서는 넘버원이죠. 취입으로는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한 11번마 맥스 더 캣. 자, 이놈이 대가리인데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8번마 원더풀 케이렌입니다. 이놈이 아마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참잘 풀렸습니다. 이 인기 대가리 팔렸던 조창욱이가 조창욱이답게 마필몰이를 했죠. 부러지면서 원더풀 케이렌이 저는 어부지리 입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 잘 붙어가면서 모래 안 맞고 잘 풀어갔는데, 직전에는 4번 게이트도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8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케이리는 대길이로 팔릴 만큼 능력 마필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판단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맥스터캣.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11번을 대가리로 놓고, 여기에 발라먹을 아나짜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 놈에다가 예측권 10장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서 첫 번째 승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입니다. 금요 첫 번째 승부. 부산 삼경주에서 오늘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부산 4경주로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는 혼합 4군, 신예마필들인데 상당히 편성이 짱짱합니다. 차후에 부산경마장 대표할 말들이 한두 마리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1번마 볼프스킹맨입니다. 1번마 볼프스킹맨. 이게 넘어가야죠. 자, 1번마 볼프스킹맨. 조철이 데뷔전에서 강추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송경윤이가 좀 아쉬운 2착이었습니다. 혜선이한테 따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잡은 김에 아예 밀고 선행으로 나가지 않을까. 선행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얘는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모래 반응도 잘 이겨내는, 모래 반응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에서 자칫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아니면 꽃자리 선입전개도 풀어갈 수 있는 1번 볼프스킹맨.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가 아니고 제주 4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요거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요, 자, 1번 볼프스킹맨 놓고,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관심권에 갖고 있는 마필들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수요 라이브. 저거 라이브를 한번 잘 보시고, 배당 나오는 말이 어떤 마필인가도 제가 다 추천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건데요.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더욱 좋겠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8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혼전 접전입니다. 자, 5번마 콘코드 파크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 가면 대가리로 좀 팔릴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두 번째 달러박스. 예측권 10장. 이것도 한
10장 정도면 충분히 상한가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8번 콘코드 파크. 직전 대비 부담 증량이 좀 늘어난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거 전정 경주 11월 26일 경주에서 부담 중량 55kg 달고, 부담 중량 55kg 달고, 아주 진 이겨가지고, 9만 신차 승분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 53으로 좀 부담 중량이 떨어졌었는데, 대부분 다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자, 5번. 뭐 콘코드 파크 안고는 가는 마필이지만 와야 후착으로 보인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5번 콘코드 파크가 아니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하는 5번 콘코드 파크도 있지만 부러지는 마번의 중배당 마번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5번 콘코드 파크는 못하고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은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은 후반부에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요것도, 6경주하고 거의 엇비슷한 그런 편성입니다. 아리까리하게 팔립니다. 뭐 하나 믿을 만한 대가리가 없이 배당판이 좀붕떠 있을, 그럴 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도 갈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결론은 이 8번 마 바쿠스인데요.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릴 때 제가 요거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번 경주도 직전에 4군 승군으로 해가지고 바로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직전에 제가 요거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자, 요번에도 콘코드 포인트 자마 8번마 바쿠스가 서승훈까지 바꾸면서 대가리 인기 1위입니다. 인기 1위. 하지만 부담 중량, 뭐, 직전 대비 2kg 올라갔는데, 뭐, 부담 중량이야, 뭐, 54. 별거 아니라고 봐도. 초승운으로 받고 나서 조금 더 과잉기로 팔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 요번에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자, 7경주에 강력한 달러박스가 따로 있는데, 8번마 바쿠스가 대가리로 팔린다. 자, 요놈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조철이 무조건 적중으로 갈수 있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멋지게 한방 때려날 테니까 자, 7경주로 두 번째 메인 승부 실수 없이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 가봐야죠. 제주 경마 갑니다. 제주 경마 승부처는 2경주, 3경주, 7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7경주. 자, 그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7경주가 되겠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 두 개, 달라박스 승부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초반 두개 승부처는 적중을 자신을 하면서 두 방씩 때리고 버치기 두 방씩 걸려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핸디캡 700만 원 미만 첫 번째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는 대가리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3번마 백록천주 대가리를 놓고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요. 후착에 뭐 이놈저놈 팔리기는 합니다만은 싹 꺾고 3번마 백록천주 놓고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요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입니다. 3번 백록천주 놓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한번 때려잡을 테니까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7경주인데, 첫 번째 메인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입니다. 자, 요거 5경주는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렸죠. 예측권 20장,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다.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 장안가 시원하게 한 방.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자, 3번마 백두비상이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으로 한방쏠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뭐 선입전개, 취입전개도 같이 될수 있는 3번마 백록 백두비상은 대가리다. 선취입이 자유로운 3번마 백두비상 원유일 기수 지금 뭐 복승률 100%죠. 3전 동안 대가리 2번, 2착 1번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대가리 승부를 내면서 부담 중량이 지금 59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뭐 3살짜리 순놈 빨리 넘겨야 되죠. 3번마 백두비상을 놓고 요것도 딱두 방인데요. 배당이 아마 짭짜름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요것도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가니만큼 적중에 자신감을 갖고 때리는 자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 요거는 딱 걸렸습니다.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방 때릴게요. 기대들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제주 7경주입니다. 요거 제주만 3등급이고요. 1100 10m 핸디캡, 혼전, 대혼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레이스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노림 숫자리 한 놈. 제가 오늘 사전 인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만족스러운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제주 7경주. 자, 여러분들 배당판 완전히 지금 혼전이죠. 완전히 혼전입니다.
조철이 노리든 말도 딱 요중에 끼어 있긴 였는데 배당이 지금 상당히 흡족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청기누설이라 그러죠. 청기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렸던 그런 마필이 여기서 승부타임이 걸렸습니다. 자, 제주 칠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이거는 20장 뭐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한 10장 정도만 들어가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시원하게 상한가방 때릴 것 같다. 이거는 딱 지금 필이 옵니다. 제주 필경주, 제주 칠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당판에서, 마음에 들게 배당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씩씩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칠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23일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오전 10시경이면 이제 오픈이 돼 있을 겁니다. 조철의 실시간 라이브 경마, 유튜브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 치시면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해 놓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을 꼭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에 다뜰 겁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그다음에 재밌는 경마 같이 한번 즐기실 수 있는 자 그런 방송이니까 조철 실시간 경마 꼭 구독에 눌러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23일 금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저는 준비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일 현장 예상 멋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